안녕하세요. 시아TV입니다. 오늘 가는 전시는 큐델리스 작가의 헤비서 키전입니다. 이번 전시는 콜라주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번 전시를 보면서 들었던 제 생각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번 쿠델리스 작가의 콜라주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제 취향과 스타일 그리고 저가 속해 있는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뭐 저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좀 확고한 취향이 생기고부터는 저가 사용하는 물건들이나 특히 입는 옷들이 내가 누군지를 말해준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하는데요. 뭐 아침에 별 고민 없이 대충 걸친 옷들일 수는 있겠지만 뭐 저도 모르게 익숙하고 편한 옷들을 고르게 되는 거겠죠?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놓고 오면은 서로 연관은 없어 보여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저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섬세하고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저의 삶도 마치 여러 조각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콜라주 작품일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각자 다른 개인이지만 그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가 알지 못하게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죠. 하지만 사람들은 또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사람이길 바라죠. 저도 마찬가지고요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어딘가에 일부로서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. 뭐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모두는 각기 다른 개인이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속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죠. 뭐 그렇게 내가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골라진 이런 스타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환영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스타일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편견으로 이어지기도 하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만약 가벼운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헤어스타일, 입는 옷, 신발, 뭐 액세서리, 타투 뭐 이런 패션이 어쩌면 그냥 유행에 따라서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살다 보니까 그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각자 모두는 하나의 무게 있는 콜라주 작품이면서 또 동시에 개인들이 모인 하나의 문화는 큰 의미를 지닌 또 다른 콜라주 작품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모두가 서로를 다른 하나의 어떤 의미를 지닌 콜라주 작품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런 우리가 모여있는 서로 다른 문화, 뭐 사회도 또 다른 의미를 지닌 콜라주 작품으로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시장을 나왔습니다. 이번 전시는 지하에 있는 벙커 공간에서 이루어졌네요.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곳이 문을 닫았고 뭐 저도 반 강제적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. 모든 게 괜찮아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저에겐 뭐 벙커 안이 지금 제 삶과 닮아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모두들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무사히 이 벙커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럼 아디오스.